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연일 저격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. 외부의 이상한 얼치기 데리고 와서 당을 망치고 또 나가고 그러지 말고 당내에서 스스로 강해져야 돼. 이를 두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질투라고 평가했습니다.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밉겠습니까? 원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어서 2위를 했는데 그럼 예.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 차례인데 갑자기 앞에 자신이 봤을 때 어린애가 예. 예, 저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밉겠어요.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내가 1등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 앞에 주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것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뿔이 난 거죠. 홍 시장에게 한동훈은 눈에 가시라고 해석한 김 전 최고위원을 향해 홍 시장 이제 폐기 처분된 사람이라고 저격했습니다. 정치적 존재감이 없다고 평가절하한 건데요. 그러자 김 전 최고위원 반격에 나섰습니다. 저보고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아직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홍 시장도 정치적 생명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말과 행동에 신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홍준표 네. 시장님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그 인간은 생물체이기 때문에 또 예. 생물체로서 또 정치적으로 저 그 용도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거든요. 그래서 조금은 하여튼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서로 좋죠.